오늘은 10을 활용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0의 자리가 보이죠? 여기 밑에 있는 알들은 한 알이 10, 두 개가 20, 30, 40, 그리고 위에가 50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제 덧셈과 뺄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을 먼저 올려놓고요. 10에서 1을 빼야 돼요. 1을 빼면, 10에서 1을 빼면 9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10을 이렇게 빼주고 9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4를 빼달라고 하니까 밑에 있는 알 4개를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다시 3을 빼려고 하니까 5에서 3을 빼면 2가 남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5는 빼주고 2는 올려주고 거기에 다시 2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정답은 4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똑같이 10을 먼저 이렇게 올려주고요. 2를 빼래요. 2를 빼니까 10에서 2를 빼면 몇이 남죠? 8이 남겠죠? 그래서 10을 빼주고 8은 이렇게 한 번에 해주면 되겠죠? 8이 남았어요. 여기서 다시 3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2를 빼달라고 하는데 아까랑 비슷한데 5 빼기 2는 몇이죠? 3이 남겠죠? 거기에 다시 3을 더해주면 됩니다. 3 더하기 3은 6이죠. 6은 어떻게 해야 되죠? 5를 내려주면서 두 개를 빼줘야겠죠? 그러면 정답은 6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10을 더해주고요. 3을 빼니까 10에서 3을 빼면 7이 남겠죠? 그래서 10을 빼주고 7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거기서 다시 2를 빼주고요. 다시 4를 빼니까 5에서 4를 빼면 1만 남겠죠? 거기에 다시 6을 더해주면 됩니다. 6은 위에 있는 5하고 밑에 있는 하나를 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7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10을 더해주고요. 4를 빼달래요. 10에서 4를 빼면 6이 남겠죠? 10을 빼주고서 6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다시 4를 빼달라고 하는데요. 6 빼기 4는 몇이죠? 2가 남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2가 남는 거죠. 거기에 다시 1을 빼주고요. 다시 7을 더해달랍니다. 7은 위에 있는 5하고 밑에 있는 알 2개를 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8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10을 더해주고요. 5를 빼면 되는데 10에서 5를 빼면 5만 남겠죠? 10을 빼주고 5를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더 빨리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한 번에 내려줘도 됩니다. 그럼 5가 남았죠? 여기서 다시 2를 빼달래요. 2를 빼면 5에서 2를 빼면 3이 남겠죠? 자, 이렇게 3이 남았고요. 다시 2를 빼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2를 뺐어요. 그랬더니 2만 남았죠? 근데 거기에 더하기 8을 해달래요. 2에서 8을 더하면 몇이 되죠? 10이 되겠죠? 그래서 2에서 8을 더했더니 이렇게 10이 남았습니다. 정답은 10입니다.